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하갈의 고백이죠. 하갈이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복을 약속받은 이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여러분의 삶을 다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던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그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갈과 같은 낮은 인생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좀 차별하죠. 예? 뭐 누가 돈이 많느냐,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러는 것 같아도 속으로 사람들이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좀 높이 보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하갈이 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아이를 자기가 임신하게 되니까 주인인 이 사례를 오히려 교만하게, 사례 앞에 교만하게 하고 막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화가 나서 학대를 했습니다. 학대를 했더니 이제 견디다 못하고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는 중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자,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지금 아마 어디로 가나 하면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피해가지고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나라로 이제 이 도망가는 중에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데 아이를 가진 여인이 이제 광야길을 가니까 그냥 사람도 힘들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이 임신한 여인이 광야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탈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갈증이 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1절을 중심으로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하갈은 큰 갈증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갈이 이제 광야길 가다 막 탈진하고 갈증이 나니까 뭘 찾았겠어요? 물 먹을 때 우물을 찾았겠죠? 우물을 찾아서 이제 막 필사적으로 우물을 찾았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를 만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갈이 드디어 우물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물을 찾았죠. 그 우물을 찾아서 물을 마셨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우물 곁으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목민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가축을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가축은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길 중간중간에 땅을 파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우물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 우물이 없으면 자기도 죽고 가축도 죽으니까 아마 이제 하갈이 그들이 파놓은 우물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하갈이 우물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갈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가 창세기 주석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여호와라고 또 불러요. 여호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하갈을 찾아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고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봐선 하나님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도망 노예인 하갈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하갈이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냥 갈증이 나서 우물을 막 찾고 그러는 중에 찾아오셨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오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내 고통을, 그러면 동사는 뭐가 나와야 맞아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았다. 이래야 맞습니다. 말이 앞뒤가. 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래야지 맞는데 네 고통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들었다에 다음 줄을 쳐놔보세요. 들었다. 그러니까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냐면은 하갈이 이 광야길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서 네가 기도하는 거,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이야. 기도 안 했다면 내가 네 고통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법에 맞죠. 그런데 네 고통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창세기 저자는 하갈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막 찾아올 때 그냥 그 가운데서 푸념하고 있으면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계시지. 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하갈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자, 특히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신 곳이 샘물 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샘물 곁. 그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갈증을 느끼고 임산부인데 막 너무 힘들고 살찌나고 그럴 때 막 우물을 찾았는데 우물을 쉽게 찾지 못했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광야에 무슨 이정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헤맨 거죠. 어? 임신한 여인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은 지금 우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로 찾아오셨어요. 뭘 보여줘요? 그 광야에서 막 갈증 때문에 기도할 때 우물을 위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물을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물로 생명수가 있는 우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하갈을 우리가 보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여기는 목사에게도 다가오고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하갈처럼 그냥 그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을 왜 찾아오셨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갈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갈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회개를 시키시고 이 하갈이 회개를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갈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냥 하갈이라 부르지 않고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나님 부르심으로써 이 부름을 통하여 하갈이 누구이며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의 잘못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대답합니다. 하갈의 대답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불러요? 내 사례의 여종, 사라의 여주인, 내 여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아내는 아내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이 하갈을 보세요. 하갈은 여주인 사례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주인 사례가 자기를 학대하니까 자기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 하갈은 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가 왜 자기를 학대하게 됐죠? 이게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되자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오만방자하게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깨닫지 않고 물론 사라가 학대한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그걸 깨닫지 않고 모든 걸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를 학대해 그리고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여정인데 도망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기인데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은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름으로써 하갈이 누구이며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그녀는 사례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은 오늘 본문에서 사례를 자신의 여주인이라고 증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접고 다시 사례의 여종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예요? 네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갈은 자신이 사례의 여종임을 인정함으로써 오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그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죄악에 대해서 사라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사라의 학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래요.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했던 목사님이신데 성추문에 휩싸여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날 언뜻 또 어디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 설교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갈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그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막 함부로 날뛰고 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난 다 했어. 천만의 말씀. 자기가 잘못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 보면 신약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많이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제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서 이제 구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으면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노예예요. 도망노예.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도망노예는 사형입니다. 붙잡히면 사형이에요. 도망노예도 누구 도망노예냐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제자양을 시켜서 키워놨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망노예인 거예요. 빌레몬은 진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런 사람이죠. 빌레몬의 도망노예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다 말씀 가르쳐서 오네시모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네시모를 편지를 한 장 써줘가지고 그 편지를 갖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편지가 이제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서를 가지고 돌아가요.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바로 죽습니다. 왜? 도망노예는 사형이에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달은 오네시모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은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빌레몬에게로 가는 거죠. 그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고 설교를 다 해서 컴퓨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이제 그 서신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해 줘야 돼. 그래야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아픈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어떤 분이 대한항공 앞으로 돈을 보내왔어요. 메모와 함께 돈을 대한항공 앞으로 신문에 놨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에 기내에서 담요를 슬쩍 해왔어요. 그 비행기에서 훔쳐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그거 왜 훔쳐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실이 많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다 가져가니까 자기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이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 자기가 오래전에 담요를 훔쳐온 게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사람들이 다 습관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남의 걸 훔친 도둑질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의 회개했죠. 내가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담요와 함께 그 시세에 맞게 거기다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사연 편지를 써서 대한항공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가면은 도망나기 때문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용서를 구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요. 15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하갈이 돌아간 이후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 짧은 두절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절을 통해서 하갈은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구절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고 사라가 학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했고 용서해 주었고 편안하게 아이를 낳도록 다 배려해 주었고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도 지어줬고 하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나 혼자 도덕적인 죄를 진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제 풍성해지는 복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갈에게도 다 약속을 해 주세요. 네 자손을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겠고 이렇게 해서 네 민족도 크게 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너무 감동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고백한 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살핀다는 말은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계속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하갈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광야길에 임산부로서 길도 모르고 막 고통스럽고 갈증이 나고 이제 막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보살폈다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유물가로 인도하시고 한번 내가 죄짓고 죄인으로 죽을 뻔했는데 내 죄도 다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인과 돌아가서 화해하게 하시고 아이도 낳게 하시고 이 약속을 다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아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살펴보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갈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